미 동부 지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눈폭풍 준호가 예상보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뉴욕시는 자신의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유예를 저지하기 위한 수정안을 두고 상하원 공화당이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의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약 대기 기간이 7개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본선거에서 활용됐던 우편 투표가 이제는 예비선거에서도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리며 미 동부 지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눈폭풍 준호가 예상보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기상청의 과잉 예보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최대 적설량을 예보했던 눈폭풍 준호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의 통행금지령이 오전 7시 30분 해제된 데 이어 처음으로 눈 때문에 운행을 중단했던 뉴욕시 지하철도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뉴저지주도 오늘 오후부터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뉴욕 롱 아일랜드 등 외곽 지역에 많게는 20인치 정도의 눈을 뿌렸지만 당초 30에서 40인치 정도의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양에 그쳤습니다. 어젯밤 교통 통제로 도로 전체가 텅 비다시피 했던 맨해튼에도 센트럴파크에 15cm의 눈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상 최대 눈폭풍 중 하나로 예상된 준호를 피해간 것은 뉴욕의 축복이라며 애초 기상청이 과잉예보가 아니었냐는 의견에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제설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인 밀집지역인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주민들은 집 앞에서 무릎까지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까부터 눈을 치웠는데 눈이 계속 내려오니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요. 다른 분들 부끄러움 중에서 운전하시다가 사고 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 저 원래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출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눈 쓸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마트에 장보러 잠시 운전을 했었는데요. 길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실수로 핸들을 잘못 꺾을 뻔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운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눈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3355 집 앞 공터에 모인 아이들은 썰매를 타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재밌게 스노보드를 타고 왔습니다. 보드 타는 건 재밌는데 맨날 못 타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맨날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눈폭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이번 주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쌓인 눈이 녹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곳곳이 얼어 있어 빙판길 보행과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번 눈폭풍은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 약하게 지나갔지만 쌓인 눈을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뉴욕시는 자신의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눈이 멈춘 뒤 4시간 이내에 업소 앞이나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100달러에서 3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밤사이에 온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티켓을 받지 않습니다. 업소나 집 앞에 최소한 4에서 5피트 넓이만큼은 눈을 치워야 하고 소화전 앞 역시 눈을 치워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는 지붕을 포함 차량에 쌓인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트럭도 화물칸까지 모두 눈을 치우고 주행해야 하며 벌금은 25에서 75달러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유예 시행을 저지하는 수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아직도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상하원 공화당이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 14일 추방유예 시행을 저지하는 수정안을 2014-15 회계연도 국토안보부의 예산 지출 법안에 첨부하고 가결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잠정 예산안이 오는 2월 27일로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는 올 회계연도 말까지의 정식 예산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이 아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서로 상대방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상원 통과가 어렵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것을 알면서도 하원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회기에는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성사시킬 수 없다며 핑계를 대더니 다수당이 된 이번 회기에는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국토안보부의 폐쇄를 막으면서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국경경비 우선 강화 법안 등 개별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의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바뀌면서 신청 예약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신청 예약만 하려고 해도 7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 시의회 의장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뉴욕시 신분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접수 현황을 감안하면 8월이나 9월이 돼야 추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 공식 출범된 뉴욕시 신분증 프로그램은 시작과 함께 신청이 폭주하면서 이틀 만인 14일부터는 사전 예약제로 변환됐습니다. 하지만 이 예약 건수도 급증하면서 이제는 7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를 위해 마련된 이 신분증은 뉴욕과 브루클린, 퀸즈 등 3개 국립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정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33곳에 연회원 자격이 제공되고 뉴욕시 공식 처방약 할인카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발급 절차를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각 지역 커뮤니티별로 설명회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은 오늘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폭설 관계로 2월 5일로 연기됐습니다. 민권센터 역시 한인들의 신분증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위한 정치활동연대를 발족하고 정치 자금의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오는 2016년 대선을 위한 정치활동연대를 발족하고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5일 아이오와주 드모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브릿지 게이트 파문으로 대선 행보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히며 지난 1년간 자신의 정치적 성장을 강조하는 연설을 통해 대선 행보 본격화를 다짐했습니다. 정치활동연대 의장으로는 레이 워시번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치활동연대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지할 공약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집코드에 따른 학군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ORC와 CNN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지율은 13%로 강력한 대권 후보인 전 플로리다 주지사 제프 씨 23%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주 본선거에서 활용됐던 우편 투표가 이제는 예비선거에서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이 승인되면 막대한 선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무시 유스터스 주 하원 의원은 최근 뉴저지주 모든 카운티에서 본선거뿐만 아니라 예비선거에서도 우편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안이 승인되면 주내에서 발생했던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안은 사유를 요구하는 부재자 투표와 달리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하려면 주 선관위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선거 7일 전까지 선관위나 클럭 오피스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22개 주에서 예비선거나 본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리건주 등 3개 주에서는 예비선거와 본선거 모두 우편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입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보조가 큰 아이비리그 대학들에도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에는 2015-16학년도 조기 전형과 정시 전형을 합쳐 총 6만 33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것으로 이 대학 사상 최대 지원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조기 전형 지원자는 7,749명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약 5만 3천 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4%가 합격했지만 올해는 늘어난 지원자 탓에 경쟁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역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프린스턴대도 2만 7,259명이 지원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3월 말 정시 전형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정원은 1,3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 역시 3만 7,264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4% 증가했고 다트머스 대도 1,859명의 조기 전형 지원자를 포함해 올해 입시에 총 2만 500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6% 증가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미국의 중산층이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업 등으로 인해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산층에서 노년층과 고학력층은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인구통계국과 미네소타 인구센터의 자료를 분석해 연소득 3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이 계층이 미국 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7년 53%였지만 점차 줄어들어 2013년에는 43%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늘어나며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0년대에는 실업 등으로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층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정년을 넘겨서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메디케어 등 정부의 의료 지원 혜택이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은 2000년 이후 9% 하락했지만 노인 가구에서는 오히려 14% 증가했습니다. 또 고학력층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1992년에는 전체 중산층 가구의 50%에서 가장의 학력이 고졸 이하였지만 현재는 이 비율이 37%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